문제 맞히고도 되게 민망하네요. 아, 지난번부터 갖고.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쉬운 거라서 이걸 좀 몰랐죠. 가위가 있으면 뭡니까? 어떻게 잘라가지고 네. 어떻게 드시는지 아. 이것을 잘 모르시면 네네네. 가위가 그렇죠. 100개, 1000개 있으면 아무 소용 없죠. 그렇죠. 아. 그래서 이제 제가 자르는 방법으로 자르는 것이 아마 지구상에 존재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일 거예요. 아, 오늘 그 방법을 알토란 시청자님께 네. 알려드리려고요. 와,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정말. 아. 대한민국 최초 꽃게 명인님께서 알려주시는 꽃게 손질과. 네, 먼저 꽃게를 이렇게 찜을 할 때는 이 등딱지가 아래를 보도록 이렇게 그 찍거든요. 어, 맞아요. 만약에 그 딱지가 위로 올라오면 이제 불의 현상이 있어서 꽃게가 잘 안 익습니다. 이제 그 딱지가 밑으로 가야 이 물이 스며들어서 100% 이렇게 익을 수가 있는 거죠. 네, 뒤집어야 되는구나. 그리고 안에 있는 게 그래야 안 나오고. 안 나오죠. 안 그러면 막 안에 꽃 다 나오니까. 맞아요, 맞아요. 그리고 물을 이제 꽃게가 좀 그 잠길 정도로 보여야 되는데. 한 2리터 정도로 이렇게 그 부어주면 됩니다. 아, 찌는데 그 정도 물이 많이 들어갑니다. 예, 꽃게 살은 좀 약해가지고 이게 그 찜기다 찔 경우에는 이제 맛이 없습니다. 꽃게를 이렇게 물에다 찌면 훨씬 더 식감이 좋습니다. 아. 오히려 반대인 줄 알았거든요. 그치, 삶는 것 같은. 꽃게를 찔 때는 네네. 뭐 생강을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 설이 있지만 네. 우리 군산에서는 집에서 많이 쓰는 그 된장을 좀 넣습니다. 집된장. 예. 4분의 1큰술 정도 네. 이렇게 넣고. 많이 들어가진 않네요. 예. 그리고 그 약간의 그 간이 돼야 되니까 이제 소금 4분의 1큰술로 이렇게 그 소금을 넣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. 네, 이거만 넣습니까? 예. 끝이에요? 오, 예. 끝이에요?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이 쉽고 간편하게 드시되 꽃게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. 대박. 그건 비법이 아닌데요?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. 제가 요리학원 10년 차 요리학원 가면 항상 꽃게찜을 네네. 배워요. 왜냐면 봄 되면 가을 되면 먹어야 되니까. 그렇죠. 여러 가지 들어가거든요. 뭐 맛술도 들어가고. 결국은 이게 제일 맛있나 봐요. 너무 놀랍고. 아니 명인님들은 진짜 재료가 간단하세요. 맞아요. 근데 맛있어요. 네. 의심이 가거든요 먹기 전까지는. 되게 순수하게 꽃게의 맛을 느낄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네. 꽃게의 맛. 맞아요. 다른 것들이 안 들어가니까. 네.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네네. 이렇게 찌면 다 되는 겁니다. 아, 너무 간편한데요? 근데 명인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꽃게를 많이 접해서 꽃게장까지 네. 섭렵을 하신 거예요? 저는 그 군산 앞바다 그 섬에서 태어났거든요. 그래서 그 아버지가 업으셨고 그 아버지가 꽃게를 이제 잡아오시면 어머니가 항상 이 꽃게장을 담아주셨습니다. 그리고 어머니가 그 하시는 음식이 얼마나 그 맛있었으면 동네 사람들이 항상 오셔가지고 뭐 잔칫날처럼 이렇게 하시곤 했거든요. 네. 또 그것을 그 어깨는 본 것들을 갖고 네. 그 레시피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꽃게장 명인이 된 거죠. 와. 자, 꽃게가 쪄지고 있습니다. 아, 여러분 뚜껑 열었습니다. 자, 팔팔팔 끓고 있습니다. 자, 와. 정말 예쁘게 아주 쪄지고 있어 쪄졌습니다. 이 냄새만 맡아도 행복해요 지금. 그러니까요. 냄새. 빛나네. 아우 이쁘다. 국물이 보예.